날인데 지금 벌써 저녁 9시가 다 됐어요. 오늘 엄청 느긋하게 일어나서 빈센조도 보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쉬는 날 저녁에 뭐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제가 항상 스킨케어 루틴이나 스킨케어 추천템 영상을 자주 올리잖아요. 어떻게 제가 준비하고 올리는지 직접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보통 거의 다 유튜브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고 주말에는 대부분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장을 자주 나가거든요. 주말엔 거의 출장을 나가고 있어서 평일에는 뭐 하루 정도 쉬거나 아니면 주말에 뭐 가끔 하루 이틀 쉬는데요.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지 같이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엄청 많아요. 이제 공부를 했었던 교재인데요. 이거를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책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추천템을 듣기도 하고 저도 많이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제품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먼저 후보군들을 위로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모공은 어떻게 커지는지, 모공 크기는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는지 먼저 기본 배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충분히 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제품들을 전부 다뭐 구매도 하고 뭐 선물 받은 제품들 꺼내 오기도 하고 이제 블랙헤드 영상을 올리려고 주제를 선정했으니까 어떻게 생기는지 원인도 알았고 그러면 해결 방안도 찾아야 돼서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메모장에 정리를 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참고를 하기도 하고 메모장에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기억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던 편도 아니었고 암기가 좀 똑똑한 편도 아니어서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모공은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 따라서 슬프다. 오늘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 아주 떡진 거 봐. 아이고, 근데 다들 집에 있을 때 머리 안 감잖아요? 그쵸? 나만 안 감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씻고 나와서 겟레디를 같이 찍어볼 거예요. 바디가 너무 건조해서 아르투아 비엔나 퍼퓸드 멀티 유추 오일 발라줄게요. 바디 오일 먼저 발라주고요. 그리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으로 먼저 이렇게 피부에 붉어진 부분 위에 먼저 올려줄 거예요. 어제 또 필링 제품들 테스트한다고 피부를 한번 또 쪼졌더니 와, 아침 일어났는데 여기가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놈의 피부가 얇긴 얇구나. 우선 피부에 젤크림 먼저 올려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마스크팩 얹어주면 젤크림이 흡수가 되면서 쿨링감이 느껴져서 확 순간적으로 이 붉어진 홍조를 싹 잡아줘요. 머리 말리면서 같이 쓰는 거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인데요. 그냥 뿌려서 뿌리는 앰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항상 아침마다 눈 붓기 빼주는 거는 면봉으로 애교살 아래를 싹싹싹싹 긁어주면서 오, 금방 빠지는데 어제 조금 덜 먹길 잘했다. 버렛바이블랑드에 올리고 히알루론산 어성초로 아침에 수분도 채워주고 진정도 줬는데 조금 더 수분감을 주려고 흡수가 되는 동안 눈썹 살짝 정리해주고 조금 톤업팩이 흡수가 된것 같으면 떼줄게요. 이렇게 짜잔.
이거 더랩바이 블랑두는 제가 패드를 써보고 패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약간 더랩바이 블랑두 브랜드에 대한 뭔가 신뢰감 뿜뿜? 뭔가 더 써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앰플을 진짜 잘 썼는데 아, 앰플 잘 썼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토너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에 모공 영상을 찍으려고 모공 관련된 성분이나 어떻게 모공이 줄어드는지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모공이 줄어들려면 수분을 채워줘야 돼서 이런 히알루론산 성분이나 아니면 쿨링감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이 선크림은 제가 일하러 다닐 때 진짜 잘 들고 다녀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 피부에도 잘 쓰긴 하는데 일할 때 누구나 상관없이 쓸수 있는 타입이고 뭔가 안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태까지 없어서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달바. 요거랑 닥터지랑 같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여름이고 수분감을 채워주는 제형감을 선택하다 보니까 요거 달바. 헤라의 불쿠 17N1입니다. 원래 헤라 요거 파우더 프라이머는 베이스를 하기 전에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살짝 가볍게 유분감만 제거해주는 용도로 쓰기에는 나중에 파우더처럼 써도 괜찮더라고요. 아이브로우는 항상 쓰는 요거 3C 사용을 해줄게요. 가운데 다섯 번째 컬러고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 하고 마지막에 베이스 얇게 깔아줄 거예요. 치카이치코의 카카오 브라운 사용을 해서 결을 좀 살려줄 건데 오늘은 일정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오전 9시인데 일단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화장을 하면서 이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영상이 그냥 겟레디니까 카치 준비해요 이런 영상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 영상 안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되고 넷플릭스 보면서 화장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영상을 찍는 것도 저는 뭔가 일정 중에 하나?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11시에는 판교에 있는 뉴스페이스에 갑니다. 카카오 오전 11시는 미샤 미팅이 있고요.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는 이제 헤라 미팅이 있어요. 제가 헤라 블랙쿠션 진짜 잘 썼잖아요.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셨나 봐요. 오후 4시에는 제가 후원을 하러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20만 기념으로 이제 200만 원을 이제 후원을 했었잖아요. 유니세프에.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 하고 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더 하고 싶어요. 더 생각이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크리에이터 동생인 솔미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솔미랑 얘기를 하다가 5월에 가정의 달이라서 생리대 후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니까 솔미가 너무 뜻이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 후원을 하러 갑니다. 아이 메이크업은요, 롬앤의 로즈버드 가든을 사용해 줄게요. 여기 아랫줄에 두 번째 컬러.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한 4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솔미랑 그래 우리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또 괜찮은 생리대 업체를 또 찾았어야 됐어요. 다 저희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생리대 업체 중에서 또 어느 곳이 괜찮은지 그리고 설레사례가 있는 곳도 또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히 찾은 곳이 내추럴 코튼이라는 회사였는데 아, 여기라면 좀 뭔가 믿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제가 무모하게 전화를 바로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모르니까 전화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내추럴 코튼 측에서 너무 흔쾌히도 저희가 같이 할수 있다고 바로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결정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메일 보내고 바로 견적 받고 이렇게 좀 조절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니까 뭔가 서류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가 연락을 다할 수가 없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레페리에 자문을 구했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레페리에서도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레페리랑 내추럴 코튼이랑 저랑 솔미랑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생리대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곳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집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 유튜브도 정말 우연히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항상 여러분들이 애정 있게 달아주는 댓글들, 응원들 보면 정말 뭔가 뭉클하면서도 막 힘도 많이 나거든요. 일하다가 힘들거나 막 지칠 때도 댓글 보면서 맞아,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 라는 생각에 또 힘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항상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보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벤트도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후원이나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해서 좀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눈이 엄청 땡땡 부었다. 그쵸? 머지의 마룬을 사용해 줄게요. 그 전에는 이제 금액으로 후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후원을 하니까 그냥 뭔가 후원을 하고 끝?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생리대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요거 항상 쓰는 거죠. 젤 아이라이너 멜로 코랄을 사용해줄게요. 애교살에는 요거 선샤인 핑크를 사용해줄게요. 파우더 처리까지 해줬고요. 뷰러랑 마스카라, 블러셔 쉐이딩까지 하면 끝이다. 마스카라는 요거 헤라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진짜 다른 마스카라도 잘 쓰는데 정말 꾸준히 잘 쓰는 거 요거 헤라. 헤라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베이스랑 속눈썹까지 올려줬고요. 후원도 하고 솔미랑 만나서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요. 이미 뭐 먹을지 생각을 해놨어요. 푸음바 파스타를 먹으려고 오늘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겠지 않을까요? 아니 아웃백은 진짜 오랜만인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껏 기대 중입니다. 포렌코즈의 루시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포렌코즈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올리브영 갈 때마다 야금야금 하나씩 산다고 하니까 포렌코즈에서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오늘 루시드 컬러가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얘를 사용해줄게요. 너무 이쁜데?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이쁘잖아? 이게 무슨 일이고? 응? 립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응? 응? 뭐지? 나 갑자기 기분 확 좋아졌네?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사실 4시간 잤거든요.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 컨디션 좀 그런데? 했는데 지금 립 바르고 컨디션 회복됐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앞머리도 예쁘게 애교머리 내려줬고요. 이제 옷도 다 입고 머리도 조금 더 하고 옷은 브랜디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디건은 2파운드 제품입니다. 이거 20대 디자이너 백으로 추천한 드메리엘 백. 이 안에 지금 초코송이가 숨겨져 있어요. 초코송이 배고파가지고 하나씩 먹으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연결될까? 연결되었습니다. 녹화를 시작. 10시 20분이고요. 일하러 갑니다. 와! 오늘 미팅이 엄청 많으니까 힘내야 돼요. 화이팅. 볼펜 두고 왔어. 진짜? 진짜 나 두고 왔어? 진짜 두고 왔네? 어떡하지? 언니 그럼 지금 아침부터 일가네 근데? 오늘 미팅, 오늘 그냥 카카오 쇼핑 라이브 하고 있어서 그거 미팅도 하고. 아니야 언니, 그 정도 아니야. 아니요? 아 그래요? 이모는 출근한다. 네 이모, 이모 열심히 일하세요. 화이팅. 네. 다 친척들이 또래거든요. 여동생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척 동생이랑 거의 친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집에 화장품도 많으니까 화장품 필요한 거 있으면 자주 보내주기도 하고, 제 영상 보고 비움효소가 먹고 싶었나 봐요. 비움효소 집에 마침 하나 있길래 보내주기도 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군인이라 가지고 아 그냥 같이 있으면 아유 재미대가리도 없고 그냥 남동생 뭔 모르겠어. 그냥 으이그 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가지고. 야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나 무서워. 잘 오고 계세요? 네 저 4분 뒤에 도착이에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은 식사하고 드실래요? 저 아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차라고 하지만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야. 와, 자리가 없다고? 이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랑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네요. 공중파 느낌 나서 좋아. 시작할 때 비트 주세요.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달리는 거 같아요. 미샤 미팅 끝나고. 미샤 미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나 덕분에 열심히 잘 공부했어요. 미샤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원래 맛있는 거 먹을까 했는데 아깝다. 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도 막상 가지고. 이거는 정상가가 2만원인데 기본적으로 할인이 10%가 들어가서 54,000원이죠. 네. 혹시 자료 좀. 네. 아랑님이 전색상 발색 하신 사전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그거를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네. 제 동생이 아랑님 영상도 샀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언니, 아 언니 같이 일하잖아. 이게 하나랑 더 하얀 색. 네 그쵸.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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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녀의 효소 사랑. 비우면서 친척 동생도 카톡 오더니 언니 효소 있어? 비움 효소 이랬어요. 왜? 이제 언니 영상 보고 샀다고. 내 영상 뭐 샀다고? 언니 영상 뭐 샀다고 해서 내가 보내줄게.
근데 아라님도 사셔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거 사서 먹긴 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럼 짠. 짠. 피식 대학을 봤는데. 피식 대학. 북한 몰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ASMR이 뭐냐고 물었는데. 아가리 소리 내면서 먹는 영상. 좀 클포인트. 2시 50분인데 이제 오후 4시에 제가 오늘 후원식? 그런 걸 가야 돼가지고 지금부터 달려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딱 정각에 도착할 것 같아서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화장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열받기도 하고 밥도 급하게 먹다 보니까 화장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차 안에서 겔리프 팩 항상 붙이고 있어서 이렇게 붙이고 바로 이동할 거예요. 생리대 말고 또 그리고 물품도 많이 받으시는. 네, 저희가 이제 생리대 말고도 많이 주로 이제 생리대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생리대 말고도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손소독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거 직접 그린 거예요? 네, 다 그린 건 아니고 하나하나 그린 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지원해주신 것도 한 80명 정도? 80명? 네, 아동 조금. 80명에게 6개월 빌려요? 네, 네네, 그쵸. 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고. 많이 해주셨어요. 아, 360팩이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많아서 좋다. 네. 저는 금액으로만 하다가 물품이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금액보다 내 물품이. 소속사 입장에서 너무 사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감사해요. 아니요, 더 앞으로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 주문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렸어. 예. 너무 정신없어. 아쿠 귀여워. 아쿠 기다리는 거야? 야. 잘 먹겠습니다. 안 놀아? 운행 녹화 모드입니다. 아이고, 39분? 가자, 어디냐, 출구가. 출미랑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도 좀 하다가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뭐 영상도 찍고 미팅도 되게 하고 뭐 후원도 하고 솔미랑 맛있는 밥도 먹고 엄청 알차게 보냈어요. 아까 8시 일어났는데 지금 벌써 8시야. 내가 일어난 지 한 12시간 됐나 보네. 집에 가서 씻고 내일은 또 영상을 찍어야 돼서 집 가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다가 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으로 갑니다. 아, 피곤해. 짐이 한가득이야. 뭐가 이렇게 많아? 근데 바로 집에 도착해서 씻었고 이거 불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속눈썹 영양제를 바를 거예요. 잼소 제품인데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솔미랑 있었잖아요. 솔미랑 있으면서 얘기하다가도 제가 야 너가 진짜 소개시켜준 이거 잼소 이거 진짜 좋다고 제가 오늘 진짜 또 칭찬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더 이상 길어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길어져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사용을 해본 다른 속눈썹 영양제도 나쁘진 않았는데
얘를 못 따라올 정도로 정말 좋아져요. 한 번만 써보잖아요? 너무 좋아서 저한테 분명히 댓글도 남길 거고 DM도 보낼 거고 욕 나오는 속눈썹 영양제예요. 너무 좋아요. 눈썹에도 발라주고 나서 눈썹도 정말 많이 자랐어요. 확실히 오늘 좀 바빴지만 집에 와서 피곤하기는 해도 하루를 너무 잘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오늘 후원을 하고 나서 솔미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직접 업체도 찾아보고 어디가 좋을지 선정도 해보고 연락도 직접 해보면서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배운 게 많았어요. 진짜로. 이거 히알루론산 토너로 모공을 깨끗이 수분 공급해주고요. 요즘에는 모공 케어에 하기 좋은 나이트 루틴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많이 괜찮아진 게 느껴져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예요. 미샤의 파워플럼핑 크림. 이 제품은 제가 작년 가을부터 내돈내산으로도 영업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탄력이 부족해서 모공을 쫙 잡고 있었던 피부가 쫙 늘어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탄력 크림을 같이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비타 A 크림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 주기가 한번 맞춰지기 시작하면 계속 계속 피부 재생 주기가 맞춰지니까 약간의 인내를 갖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부터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자려고요.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아침부터 너무 바쁘게 움직였더니 졸리기도 해요. 뭐 겟레디도 찍었고 브이로그도 보여드렸는데 저랑 함께 24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끝.